네, 687푼 홀이 이 두 선수는 모두 다섯 번 싸웠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는 주고받고 하는데 2대1로 강호동 장사가 앞서고 있다가 네. 지난 4회 일본 대회에서 이 만기 장사가 이겼어요. 2대2 동점이 됐거든요. 네. 그래 다시 이번에 47회 장사에서 또 이 이번 대회 실질적인 결승전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겨서 3대2로 강호동 장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백두장사 때도 강호동 선수가 먼저 앉았는데요. 네. 오늘도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재 다섯 번 싸워서 3대2로 강호동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이번 그 8명의 8강 가운데 또 이만기 장사만이 원년 선수로서 유력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90년대 들면서 완전히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 동산은 다섯 번 싸워서 강호동 선수가 3승 5전 3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 대회에서 결승전 백두장사 결승전에서 3대1로 강호동 선수가 완승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두 선수는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한 판 이기고 한 판 찍어 한 판 이기고 한 판 찍어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역시 이 망장사가 이번 대회에서 이제 그 강호동 장사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가느냐 역시 삿바가 그 승부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좀 신경전을 벌리네요. 네. 지금 두 선수의 대전을 보게 되면 말이죠. 정신적으로 오히려 이만기 선수가 좀 다소 좀 그 부담을 더 안 느끼는 듯한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죠. 그것은 역시 지금까지 경기를 하다 이만기 장사가 지금까지 저런 상대가 한 사람도 안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전에 그 황대웅 장사가 나타나서서도 초반에서 많이 이겼기 때문에 네네. 예, 좀 부담이 없었는데 이만기 장사가 유일하게 예, 많이 아닙니까? 패가 많은 선수 이 강호동 장사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거 이만기 선수가 강호동 선수에게 진 경우에 예, 강호동 선수가 상대가 기술 걸어가지고 이만기 장사가 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치길당에 진 적이 있는데 네. 네. 이 강호동 선수에게는 기술을 빼앗았거든요. 네. 강호동 선수가 이제 공격을 해서 진격을 했거든요. 자, 첫 번째 판입니다. 좋은 결승전, 1조의 좋은 결승전, 실질적인 결승전. 첫 판. 잡치기. 네. 이만기 잡치기 먹혀들지 않습니다. 역시 제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내용을 보면은 이만기 선수가 장사가 손을 빼는 것은 힘이 붙이기 때문에 손을 빼는 거죠. 다시 잡치기! 세 번째 잡치기 듣지 않습니다. 다시 네 번째! 박거리! 잡치기! 박거리! 아직 강호동 선수 기술 걸지 않고 멋진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박거리! 그렇지! 자, 그렇지! 잡치기 성공! 강호동의 두 번째 성공! 역시 이제 같은 경우는 이 만기 장사로서도 첫 삿발을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를 중단한 선 것이 자기의 패인이죠. 자, 이번 강호동 선수에게 그 칭찬을 해줄 것이 말이죠. 네. 이런 그 변칙 공격에서도 이만기 선수를 제압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번 같은 경우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만기 장사가 떨려 있을 때 주심이 중지 신호를 하지 않았는데 이만기 장사는 오히려 경기가 끝난 것을 생각을 했고 잡기술로 네. 뛰어치기 그러니 네. 뛰어들어가서 일단 상대편을 넘어뜨린 것은 강호동 장사 적극적인 공격은 정말로 그 살만합니다. 이 자신감의 성공입니다. 자신감이 네. 참 무섭습니다. 네. 저럴 때 서 있는 것은 네. 이만기 장사는 경기가 오히려 중지된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자, 이만기 장사가 이렇게 넘어지는 판도 없었습니다. 네. 지나칠 정도로 겁이 없는 거 이것이 좀 걱정스럽다는 거 얘기가 있는데요. 라고 아주 손에 맥난다 괜찮아 손에 맥난다 합니다. 현재 강호동 선수와 장사와 이만기 장사의 사이에는 힘의 차이가 벌써 좀 있네요. 네. 이만기 장사가 지금까지 상대편을 항상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힘이
상대편의 힘을 제압했기 때문에 그 들빼지기 기술을 할 수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강호동 장사에게는 들빼지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은 역시 이 만기 장사의 체력이 이 강호동 장사 체력에 지금 밀린다는 겁니다. 네. 이 강호동 선수는 아주 그 자신만만합니다. 네. 참 천하장사 10번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느 선수들도 참 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불멸의 금자탑인데. 네, 그렇습니다. 11번인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역시 그 10번에 10년에 10회 고개를 넘나는 선수 힘이 되는 모양이죠. 이 두 선수가 좀 더 경기를 시원스럽게 해줬으면, 물론 저런 정도 신경전은 가능합니다만은 저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들려 같이로. 네? 핸드로 치러. 밀지 말고. 이제 둘째 반. 자, 자주. 아이고, 잘했어. 달려주고. 아, 아니야. 아이고, 자주. 자주. 아이고, 잘했어. 이만기 장사를 본결승전에서 물리치고 상당히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같은 경우는 이만기 장사가 손을 빼는 것을 벌써 예측이나 하듯 빼니까 바로 밀어버렸죠. 자, 뭐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강호동 선수가 이번에 천하장사가 된다면 말이죠. 네. 약관 20살 아닙니까? 그렇죠. 최연소 천하장사의 새로운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만기 장사가 21살 때 천하장사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 두 번째 판입니다.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이제 바로 맞배기 하는데 서니까 네. 이만기 장사가 벌써 빠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바로 밀어버렸죠. 네. 네. 저런 것은 작전이 한듯, 예. 이만기 장사 지금 힘이 빠지니까 빠진 걸 바로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